BMZ 축구화를 한번 신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신고 있는 거는 BMZ 샌들인데요. 샌들을 벗고 카페레 축구화를 한번 신어보도록 할게요. 물론 뭐 저는 이제 어저께 제품 오고 나서 바로 신을 봐서 제품의 핏감이 어떻다 하는 거는 잘 알고 있는데 이제 끈은까지 다 끼운 상태에서 신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딱 맞습니다. 딱 맞고 제품 뭐 이거 저희 리뷰 라이브 때 설명드렸듯이 신발 앞쪽의 모양이 다른 축구화들에 관한 약간 다릅니다. 예, 물론 이제 아웃솔의 모양도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모양이 여기가 일직선으로 되어 있고 해서 이 발이 지금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이냐면 여기가 깎여 나갔지만 일직선상에 발가락이 여기가 일직선상에 오도록 지금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옆에서 보면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이 일직선상에서 발가락이 보통 이제 신발을 벗으면 이런 식으로 돼서 보통은 무지외반이라 그러나요? 여기가 안쪽으로 이렇게 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 휘어진 상태로 되어 있는 발가락을 축구화를 신음으로써 앞쪽으로 쭉 가도록 직선선상으로 가도록 해서 발가락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 그런 거고 다른 축구화들과 약간 이제 다른 느낌이 드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여기가 처음 제품이 제작 당시부터 여기가 낮게 설정되어 있죠. 이 부분이 낮게 설정되어 있어서 이렇게 서 있는 자세만으로 지금 발가락이 이렇게 움직인다 하는 걸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발가락이 움직일 수 있다. 이게 지금 이 BMZ 쪽에서 굉장히 제품 개발에 힘을 기울였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움직이는 부분에서 발가락의 힘을 최대한 쓸 수 있게 해준다. 끝까지 완전히 묶어볼까요, 한번? 묶은 상태로 핏은 완벽합니다. 이런 완벽한 핏을 느끼는 거는 야스다랑 아들러밖에 없는데 이제 야스다도 물론 실용 영역에서 굉장히 좋은 제품이고 아들러도 뭐 말할 필요 없이 실용 영역에서는 최고의 제품이죠. 최고의 제품인 거는 뭐 새삼 얘기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좋은 제품인데 이 제품도 지금 핏상으로는 그렇습니다. 핏상으로는 거의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제품. 네, 지금 이 엄지 쪽이 우선 육안으로 보기에도 축구화가 휘어진 것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실제로 신었을 때 느낌이 이제 휘어지는 느낌과는 다소 다르다. 네, 그건 상관없이 발가락이 실제로 여기가 지금 이렇게 일직선상으로 와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여기가 그러니까 이 보여드리면 지금 이 부분인데 카메라 끈 때문에 그러는데 지금 옆 이 부분이 이제 앞쪽의 모양이 좀 다르게 구성이 되어 있죠. 다른 축구화들이랑 보면 이게 휘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냥 발이 안쪽 이제 비틀어진 것처럼 느껴지죠. 이렇게 보기에는. 근데 실제로는 이제 신었을 때 그 발가락 전체가 지금 완벽하게 핏이 딱 돼서 두 번째 발가락이 제일 긴 제 입장에서 보면 요 정도 핏에서 완벽하게 딱 맞아 떨어지면 앞뒤에 애누리 없이 완전 마진 없이 딱 맞아 떨어지는데 그렇다고 해서 작으냐? 또 그렇지도 않아요. 이 구조적으로 지금
모양 자체가 그렇게 저 딱 그 바닥 떨어지게 돼 있긴 하지만 뭐 타이트 엄청 타이트하거나 이런 구조는 또 아니기 때문에 제품 자체가 갖고 있는 느낌이 상당히 특이합니다. 네, 확실히 엄지발가락 쪽의 느낌이 지금 다른 축구화를 신을 때랑은 좀 달라요. 이게 네. 엄지발가락 쪽의 느낌이 좀 분명히 달라요. 네, 확실히 차 끈을 다 묶은 상태에서 차이가 나고 지금 어쨌든 인솔 쪽에 지금 그 키보드 밸런스를 위한 입바꿀 들어올리는 약간의 그게 있잖아요.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그런 부분도 지금 그대로 발에 전달이 되고 전족부 굴곡성 이 여기가 움직이는 이것들도 굉장히 유연하게 움직이도록 그러니까 발끝을 활용할 때 굉장히 편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움직여 보면 그러니까 되게 독특하고 특이한 축구화인데 첫 번째 발이 굉장히 편하다.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해서도 발이 편하고 그 다음에 엄지발가락의 느낌은 확실히 지금 제조사에서 얘기한 대로 이 부분이 이렇게 일직선상에 되어 있으면서 발가락을 앞쪽에 지금 직선상에 펴줄 수 있도록 하는 구조를 채용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뭐 다른 축구들과 신었을 때 약간 다른 점은 말씀드렸듯이 이 엄지발가락 쪽이 자유롭게 움직인다. 네, 자유롭게 움직이는 걸 지금 이렇게 움직이는 걸로 보면 느껴주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양쪽 다 그게 또 움직일 수 있도록 아웃솔의 구조가 받쳐주고 있어요. 이거 이렇게 움직이면 이 움직임을 발가락 움직임을 아웃솔이 그대로 지금 받쳐서 움직이는데 대신에 여기 이 쉔크 쪽은 전혀 그렇게 움직이도록 되진 않아요. 네, 그러니까 확실히 다른 축구와는 기능적으로 차별화된다. 그러니까 보통 뭐 여기 어프에 어제 라이브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뭐 고무를 올렸다든지 돌기를 세웠다든지 뭐 그립을 준다든지 텍스처를 넣었다든지 윙을 포함시켰다든지 팟을 설치했다든지 하는 그런 것들은 되게 저는 그 축구화의 기능의 대상으로 보진 않아요. 왜냐면 그거는 발의 외부 감각과 연결되어 있는 거라서 그 개인들마다 편차도 굉장히 심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따라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그런 기능적 차원에 있는 것들은 별로 개인적으로 신뢰를 하지 않는데 지금 이 축구화인 경우 이 BMZ 축구화인 경우에는 기능이라고 하는 것들이 공을 차거나 뭘 할 때 어떤 외부의 축구화의 형태가 아닌 그 단순 구조가 아닌 구조의 소재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떤 기능적 축구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기능들이 강화되거나 한다는 것들은 일체 배제되어 있고 신발 제품 소개 자체가 제일 핵심적으로 여기 있는 것은 발이 편하다는 것, 부상 위험을 줄인다든지 족저근막염 같은 것들에 대한 어떤 개선의 효과가 있다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포커스를 맞춰져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치를 들어올리고 엄지발가락을 잘 활용하도록 신발을 구성을 한다 이런 것들은 다른 축구에서는 전혀 없는 건데 실제로 지금 차이가 나는 것은 뭐냐면 발가락 부분 그 다음에 아치 부분에 볼록 튀어나와 있는 인솔을 쓴다라든지 이런 것들은 실제 사람의 뼈 이를 들어올리는 효과가 있고 그 뼈가 들어올리지는 이상 그 뼈를 뼈의 주변에 있는 근육과 신경 인대 이런 것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이 부분 여기 있는 이 부분 때문에 가운데 그러니까 이 발이 들어올려져서 뼈와 근육 인대 이런 것들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축구화 자체가 공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축구화가 사람의 발에 영향을 주는 구조이기 때문에 다른 축구화들이 공을 찼을 때 축구화가 공이 객체가 되고 있는 공에 어떤 효과를 주느냐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러면 이 축구화는 기본적인 설계 방식이 축구화가 사람의 발에 직접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쳐서 플레이에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냐는 전혀 다른 발상에 들어와 있는 축구화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그 컨셉, 축구화를 제작하고 개발하는 그 컨셉 자체가 아예 다른 거죠. 제 생각에는 지금
여기가 이런 식으로 플랫하게 지금 일직선상에서 쭉 나오는데, 위에서 내려다 보면. 아마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인사이드 패스 이런 거에 거의 최적이 아닐까. 이런 구조라고 하면. 그런 느낌이 들어요. 발가락 일직선상에 놓고 딱 있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실차 테스트로 경기를 하거나 아니면 연습을 해가면서 실제 공을 차보면서 느껴야 되는데, 그거는 말씀드렸지만 그냥 일반 통상적인 우리가 신고 있는 가죽 축구화들과 큰 차이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터치감 자체라는 이런 게 다 이런 거에 대해서 뭐 터치가 또 좋다 안 좋다 이런 걸 얘기할 수는 없고, 다만 기능적으로 이 신발이 갖고 있는 구조 요인들이 내 다리에 발의 뼈, 발의 근육, 인대 그런 걸 통해서 종아리 근육, 그 이상의 무릎, 그 다음에 이런 쪽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왜냐하면 제가 지금 큐브헤드 밸런스가 적용되어 있는 인솔, 그 다음에 샌들 이런 거를 신어보면 확실히 발과 다리에 영향을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BMZ 축구화는 다른 축구화는 완전히 개념적에서 차원이 다른 신발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250 사이즈를 신고 있는 이 상황에서 지금 뭐 핏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거의 완벽하기 때문에 전혀 뭐 나무랄 데가 없어요. 발가락을 이렇게 지금 마음대로 가죽 축구화를 신고 단단한 아웃솔을 갖고 있긴 하지만 어퍼의 부드러움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고 그 다음 발가락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좋은 축구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실차를 통해서 다시 한번 검증을 해봐야겠죠.